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인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익의 인식. 자, 인식이라는 말은 알아채는 걸 말하고요. 회계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수익은 실현이 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두 번째, 그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 동안에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이 부분도 밑줄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이런 밑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비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의 인식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때 인식합니다. 이제 비용은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 우연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분류합니다. 그 비용들은 해당되는 거래별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비용 대응주의. 수익비용 대응주의는 수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직접 대응이 되는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같은 기간에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상품을 매출을 하게 되면 그 상품의 매출 원가가 곧바로 직접 대응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상품을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00원의 매출액 수익 인식할 때, 그 2000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직접 대응된다면 그 비용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 자, 그런 관점은 수익에 따라서 비용을 곧바로 보기 때문에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종류의 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는데 1번에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겁니다. 상품 매출이 발생했다면 상품의 매출 원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니까 직접 대응된다고 할수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직접적으로 대응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를 발생 기간의 비용 처리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게 되면 그 매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원가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급여라든가 광고 선전비, 접대비, 동료생비 이런 것들의 비용이 따르게 되죠. 자, 그런 비용은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응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용은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가 있는 건데요. 자산을 취득을 하고요. 그 자산을 10년간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10년에 걸쳐서 합리적으로 나누어서 그 자산을 비용 처리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되거나 또는 소멸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 또는 소멸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런 비용을 인식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유형 자산이 있는데 그 유형 자산이 사고로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화재로 소실이 됩니다. 회사가 사업상 쓰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을 했는데 사업상 해당되는 차입금에 따른 비용 차입은 계속 발생되고 그 차입금을 사용해서 회사는 더 좋은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차입금은 있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간다면 그러한 비용들은 비용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재손실, 유형자산 또는 투자자산 처분손실 또는 이자비용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결국에 그 비용은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인식한 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수익비용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2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면 지금부터 수익비용 계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2번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수익비용 계정요. 손익계산서 작성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영업수익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 쓰고 영업의 수익 쓰고 영업의 비용 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입니다. 시험에서도 보고식으로 나와요. 이 보고식에 맞춰서 계정과목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익의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쓰는 영업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의 계정과목이 상품 매출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맨 위에다가 쓰죠. 그런데 매출을 하고 반품, 물건의 하자로 애누리 또는 대금을 상대방이 빨리 갚아서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 주게 된다면 그 반품 애누리 할인 금액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 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손익계산서에서 같이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정과목으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 환입이 되누리 매출 할인이 있게 되는 거죠. 매출 환입이 되누리하고 매출 할인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회계 처리하실 때 이 1번하고 2번의 계정과목은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시에 항상 차변했어야 돼요.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그리고 이론 시험 대비 순 매출액을 구해라 그러면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에 있는 그 방식대로 이렇게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10만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영업 수익 처리하시고 그 10만원어치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그 뒤에 약정에 따라서 대금의 일부를 우리가 할인해 줬다 그러면 할인료 제하고 대금을 받게 되는데 그 할인료 이름을 차변에 매출 안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요. 상품 매출 바로 밑에다가 상품 매출 원가, 매출 원가의 계정, 상품 매출 원가를 씁니다. 영업비용에 해당됩니다. 그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서 쓰도록 되어 있냐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에서 기말 재고를 빼서 그 계산된 금액으로 매출 원가를 씁니다. 여기서 단기 매입과 관련해서요.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더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빼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먼저 보시죠. 매출액에다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으면 빼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서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한 줄 맞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올해 사온 거 더하고 올해 팔고 남은 걸 빼서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이게 매출 원가거든요. 팔려 나간 거.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금액 하나만 쓰면 안 되고 그 매출 원가가 나온 도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재고를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렇게 기입을 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하는 이 공식 암기하시고 손익계산서에 이 해당되는 세 개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나오면 상품 매출원가로 영업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생되는 비용은요. 이 영업수익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판관비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상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므로 영업비용이 되죠. 즉, 영업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매출원가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별로 해서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시험시에 가장 많이 실무시험에서 나오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그 계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는요,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은 잡급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입니다. 자, 세 번째,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여비와 교통비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여비는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교적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고, 교통비는요, 이 여비가 아닌 나머지 시내 출장비나 시내 일시적인 주차료 등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런 비용이 있다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는요,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통신비는요, 통신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신, 전화, 팩실밀리, 우편, 이거 외에도 인터넷 사용요금, 이런 것들이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사용합니다.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은 각종 세금하고 공과금에 대해서 쓰는 것이므로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상공회의소 회비 등은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됩니다. 여덟 번째, 감가상각비는요, 유형자산, 오랫동안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일정한 기간별로 배분을 해서 그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 가치가 노후화되거나 진부화된 만큼 그 해당되는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감소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요, 사무실, 토지 등을 빌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할 때 또는 리스료를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수선비는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각종 수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각종 수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수선비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요, 보험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할 때 쓰면 되겠어요. 화재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이런 것들에 쓰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요, 차량 유지하고 관련돼서 들어간 유류대, 주차비, 각종 수리비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고, 운반비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당사가 부담한 운송하는 데 들어간 그 운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 것이므로 매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출 과정에서만 쓰는 거예요. 판매 관리 목적으로 들어가는 판관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강사를 초빙해서 들어간 강사료라든가 각종 훈련비, 학원비 이런 것들을 회사가 지급을 했을 때 사용합니다. 도서 인쇄비는 책과 인쇄물에 대해서 쓰는 것이므로 신문 대금이라든가 잡지 대금, 그 다음에 명함 이런 것들을 인쇄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는 소모성 소비재 구입을 해서 쓰면 되겠고요. 소모성 소비재 중에서 혹시 문구용품이 있다 그러면 문구용품은 사무용품비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요, 서비스를 제공받고, 즉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상품, 제품, 그런 거 광고 목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판매를 위해서 그럴 때 광고 선전비 쓰면 되겠어요. 직원 모집 광고도 광고 선전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거래처 파산 등에 의해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회계 처리에서 했던 대로 먼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시고요.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기타 여기까지 배운 판관비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잡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영업의 수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금전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처리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전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료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시까지 보유할 경우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금액과 결산시 현재 공정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 차액을 회계 처리하도록 되었는데 그 차액이 장부금액보다 시가가 올라서 발생되는 차액이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요, 장부금액과 그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클 경우 그 차액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데 그럴 때 사용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누계액을 빼서 구합니다.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경우에 그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의 수익 중에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수익들이 있다면 잡익으로 처리합니다. 여기 내용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의 비용의 계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두 번째,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기타 자산을 기증했을 때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 이를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타 채권이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요, 주로 어음과 관련해서 어음을 만기 이전에 할인했을 때 그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 할인료를 떼고 대금을 받게 되는데,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본 그 할인료를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요,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장부 금액보다 결산 시에 시가, 공정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적을 때 그 차액을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재손실은 말 그대로 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회계 처리하는 계정인데,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적을 때 그 차액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 외에 영업의 비용 중에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비용이 있다면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소득세를 결산시에 비용 처리하고자 할 때 소득세 비용, 소득세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상 수익과 비용,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계정 과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과 비용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되는지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익계산서 구조 중에서 영업이익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면 지금까지 외웠던 계정 과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매출액, 영업수익인데요. 가장 맨 위에 기재하고 매출 환입이 된 후에 할인이 있으면 뺍니다. 대표적인 계정이 상품 매출이 있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곧바로 매출 원가를 쓰는데요.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입니다. 학습할 때 전산액의 2급에서는 상품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걸 이해 관계자가 알아야 되니까 해당되는 상품 매출 원가 밑에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기말 재고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입에 발생되는 재비용과 재비용을 더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에 해당되는 것은 빼서 단기 매입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요, 매출원가가 그래서 구해지게 된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 매출총이익을 씁니다. 그리고 판관비가 발생되면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씁니다. 이 영업이익이 산출되는 과정까지가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된 이익이 되겠습니다. 회계에서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인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입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에요. 결국에 전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익이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익은요,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온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이익이 총 4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익은 전부 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첫 번째 매출 총이익은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서 나오는 건데, 그 영업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까지 뺀 그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업 비용에서 판관비까지 뺀 이익을 영업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돼요.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